저는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국회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정략적 의도만 가득 찬 여야 합의가 안 될 것을 예상한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일 뿐입니다. 탄핵을 모면하려는 꼼수입니다. 사실은 하야냐, 질서 있는 퇴진이냐, 개헌 조건부 퇴진이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예측들이 쏟아졌는데 뜻밖에도 대통령이 던진 카드는 나의 진퇴 문제를 국회가 결정해달라. 그 일정을 정해달라. 이런 겁니다. 이 뜻밖의 카드에 가장 흔들리는 건 새누리당 비박계죠. 예. 탄핵을 안 해도 내가 내려가겠다는데 탄핵을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니까 과연 탄핵 추진이 옳으냐는 갑론을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비박계의 입장은 오늘 8시에 듣도록 하고요. 우선 야당의 입장 확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 의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윤호중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먼저 바로 질문 좀 드리죠. 네네. 탄핵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예,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가는 겁니까? 예, 예. 아니, 대통령 담화를 어떻게 들으셨길래 그런 결론이 그렇게 바로 나옵니까? 뭐 한마디로 들어볼 것이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담화 발표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왔는데요. 어허. 첫 번째 담화에는 취임 초에 잠깐 도움받았을 뿐이다. 이거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두 번째 담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이거 완전히 안 지켰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말에 대한 신뢰가 전혀 안 가는 것이죠. 뭐 한마디로 그냥 뭐 꼼수, 노림수, 암수로만 그 가득 찬 담화였기 때문에 존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퇴진을 하라고 하면은 따르겠다, 퇴진하겠다라는 건데도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보세요? 예,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탄핵 그 이 표결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피해보겠다는 그러니까 이, 이 일시 모면책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끌겠다는 거죠. 시간 끌겠다. 이게 그 국회에 넘기겠다는 건 이제 여야 간의 논의를 해보라는. 예, 예. 여야 간에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아. 그 다음에 결국은 또 거기 암수도 있습니다. 어떤 개헌으로 국면 전환을 하려는 암수가 있기 때문에. 개헌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거든요.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 무슨,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사퇴하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개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꼼수, 노림수, 암수로 가득 찬. 꼼수, 노림수, 암수. 진정성을 예. 느낄 수 없었다. 예. 그 이제 내년 3월까지 지나가면 예. 헌재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제 담화에서 이제 주장을 확실히 했던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이 네네.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네. 어떤 개인적인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 못한 게 큰 잘못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까지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이 표현을 한 거라고 봐야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본인 스스로? 저는 그것도 좀 의문스러운데요. 그게 무슨 왜냐하면 말씀이세요? 예. 지금까지 18년 정치해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그 이전서부터 최태민, 최순실 일가와 벌여온 행각이 있잖아요. 예. 영남대 박근혜 대통령이 맡았던 맡아서 일을 했던 곳은 꼭 최태민 최순실 일가가 함께 이 와서 정말 그 이 쥐들이 다 파먹듯이 다 예. 파먹었어요. 영남대 그렇게 됐죠. 유경재단 이렇게 쥐 파먹듯이 예예예 예. 예, 예. 지금 이거는 완전히 나라를 들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수십 년 동안 해오고 나는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 일정 주저함 없이 그대로 간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만의 생각입니까? 야3당 모두 동의하는 겁니까? 야3당이 함께 그렇게 어제 예. 입장을 발표했고요. 오늘 이 야3당 또 이 대표들이 예, 예. 회동을 해서 예. 그 이제 입장을 공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저희가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이런 꼼수가 절대 이 먹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뭐 150만, 2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는데요. 예. 국회든 대통령이든 이 민심의 쓰나미 앞에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쓰나미 몰려오는데 무슨 삽자기 매달린다고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 비주류의 의견 뭐 2부에서 저희가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네네.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일단 네네. 12월 9일까지 여야가 모여서 대통령 거취를 합의 어떻게 할지 일단 합의는 해보자. 합의를 시도는 해보자. 그런데 네네. 거기서 결론이 안 나면 9일엔 네네. 탄핵으로 가는 이런 절차를 밟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입장을 정했다라고 네네. 전해집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한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은 네네. 어떤가요? 이 절차. 저희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예. 이 저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고 이 국면을 모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야에서 그렇게 예. 논의를 하자고 하면 예. 뭐 그 한 일주일 정도는 논의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 이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아, 일주일 정도 뭐 합의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순 있지만 9일 시한을 넘길 순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까? 네. 뭐 우선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예, 예. 이 수습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무망한 일이다. 아, 그래도 테이블에는 앉으세요. 여당. 일단 비주류의 어떤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면 예. 이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 새누리당의 이 주류가 배제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주류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론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하. 어차피 합의는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주류와의 합의는.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류 입장 고려해서 9일 탄핵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뭐 그런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예, 예. 가능하다면 이번 2일에 처리를 해야 된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일이든 9일이든 탄핵 가면 가결은 되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네, 네. 탄핵이라는 게 표결에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가결이 네.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저는 가결된다고 뭐 굳게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의 비주류 의원들께서도 예. 이성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지금 이 4%대로 떨어져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냐. 촛불 민심과 함께 예. 이 새로운 역사를 떠내려갈 거냐라고 예, 예. 하는 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네. 친박계가 이제 어제 어떤 입장을 냈냐면 아니 네. 당장 하야라고 말해야 속이 시원하겠냐? 이건 탄핵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내니까 사실 비주류에 약간 흔들림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정말 40명이 다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느냐? 거기서 좀 이탈하는 표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예, 일부 이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그 이 그룹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개인적인 생각의 변화는 몇 분 있을 수 있지만, 예. 이 다수의 입장 변화는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결코 있을 수 없을 거다. 예, 예. 2부에서 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2일 아니면 9일 갈 거고 가결될 걸로 믿는다 이 말씀. 그나저나 저 윤호중 네. 정책위 의장님. 네네. 그 어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란 분이 네네.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오늘 아침에 뭐 실시간 검색어 1, 2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들으셨는지 예, 모르겠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예예. 듣지는 못했고 봤습니다. 예, 기사 보셨죠? 네. 그 촛불 집회에 150만 명이 나왔다는데 이게 종북들이 네네. 점조직을 해서 가는 것 같다. 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종북 세력이 지금 촛불 집회 이끌고 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왜 웃으세요? 그분이 무슨 꿈꾸시는 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꿈이요? 제가 종북 세력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을 150만, 200만 거리로 불러내올 수 있는 이 그 세력이 그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하느님도 불가능한 거 사실 그 이 한 사람이 누가 명령해서 이렇게 불러냈다는 말이죠. 예, 예. 거기다가 예. 사실 그 촛불에 불을 당기고 예. 이렇게 국민들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분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종북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네. 150만 명을 이끈 거는 종북 세력이 점조직으로 활동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불렀으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 세력이냐? 네. 아, 알겠습니다. 뭐, 예.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다 끊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어제 당회의에서요. 네네. 윤호중 정책위원장 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박 대통령의 형량을 다 따져보니 최소 10년, 최대 무기징역 나오더라. 이게 어떻게 네네. 나와서 이렇게 나옵니까? 아, 이게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예. 이제 뭐 그 공모했다라고 하니까요. 공소 사실. 예. 이거는 뭐 거의 그 확정적이죠. 직권남용 강요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비밀 누설이라든가 또 뇌물죄 이런 것들을 다 형량을 합쳐 보니까요. 이게 최대는 뭐 무기징역이고 또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에는 45년. 45년. 예. 그 뭐 이 저 경합 가중 뭐 이런 거를 다 합쳐서입니다. 이게 이제 뭐 법률가한테 당을 구해서 예. 네, 하한으로 내려와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런 해석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